자, 드디어 저희가 1주년 특집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박프로 영장의 강점을 나타내는 스네이크샷, 바운딩 종류의 스네이크샷인데 박프로 이 공 원래 잘 치니까 오늘도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도 아마 다 할 거예요, 이 공은. 자, 그러면 영상을 확인하러 가시죠. 자, 오늘은 여태까지 쳤던 공 중에 이것도 박프로 잘 치는 공인데 스네이크샷을 쳐볼 거예요. 자, 스네이크샷의 제일 기본형. 이거 박프로가 주특기 중에 하나죠, 이거. 자, 쳐보세요. 왜 제가 갑자기 그게 주특기가 됐는지. 왜 빙고 우승을 짓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스. 자, 이거는 늘 잘 쳤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경기 중에도 칩니다. 쳤던 게 뭐냐? 이건 경기에서 치기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근데 자 방금 전에는 내 공이 자 이런 형태 있을 때는 일자로 간단했는데 자 이 공이 두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처럼 그 위치에 있다라면은 옆돌리기를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이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거리가 멀고 정말 붙었어요. 자 이 공 스네이크샷이 그건 가능했죠, 그죠? 어떻게 쳤죠? 당점을 살짝 내리고. 그렇죠. 예. 아이씨. 다 탔나요? 다 탔죠. 아까 건드린 것보다는 모양이 좀 안 이쁘지만 다 탔어요. 자, 그 다음 스네이크샷 배치인데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내 공이 멀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쓰지 않고 두께만 정확히 맞추면 이런 공도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저 영상에서 보셨던 거를 자, 박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뭘 본 겁니까? 거기 풀쿠션 가는 것 같은데 튀어나가지 못하네. 와, 진짜. 잘 쳐요. 왜 바운딩을 잘 칠까요? 오늘은 1주년 특집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공을. 아쉬워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공을 박프로가 정말 멋있게 쳤어요. 몰라. 아니, 깜짝 놀랐어요. 나 뭐가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공이었잖아요. 짧은, 좁은 가게에 있는 스네이크샷. 응. 앞에서 보면. 아, 이거? 네, 이거는 하네. 진짜 많이 쳐요. 와, 아니, 푸쿠션. 빙트릉트릉트릉. 와. 저거 슬로우 비디오 넣어줄게요. 확대 슬로우 비디오. 두께가 너무 중요한 공이죠. 그죠? 네. 두께만 맞춰놓으면 여러분들도 다 칠 수 있는 공이에요. 그렇죠? 네. 그쵸. 네. 근데 저 정도 좁으면 대부분 다 이건 안 쳐요. 그쵸. 있다고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다 칩니다. 네. 두께만 갖고 밀어주면 얼마든지 득점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아니, 진짜 바운딩은 하도 또 제가 바운딩에 자신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박 바운딩 찾고 하니까 바운딩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도 좀 가짜가 보여가지고. 아니, 맨날 가짜가 보여. 안 쳤는데. 아니, 다른 공 있는데 막 뭐 멋있는 공 치려고. 그러니까 왜 멋담아 친다고 하잖아요. 멋있는 공, 멋담아? 근데 그런 공 치면은 막 뭔가 건방져 보이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근데, 높은 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바운딩이 묘기구 같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도 제가 이제 바운딩을 불리다 보니까 바운딩 공이 나오면 난 잘 치는 공이야 라는 자신감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에 몰려있으면 거의 바운딩으로 해결을 합니다. 잘 쳐요. 내가 쳐도 정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뭐 공이 막 에이,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아무튼 뭐로 가나 두로 가나 네 쓰리 쿠션 이상만 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 공은 솔직히 쓰리 뱅크도 공이 두 개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확률이 너무 낮은 공이에요. 맞을 수는 있어요.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그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바운딩 쳐놓으면 그냥 맞아 있는 공이에요. 왜냐면 또 거리도 멀면 이게 근데 오히려 가까움도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네. 전진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멀리 있으니까
그 밀어치는 그 힘이 남아있어서 그냥 큐만 곧게 뻗어주시면 되는 공이기 때문에 꼭 연습하셔서 자기 거 만들어서 멋있는 공 구사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왜 그럽니까, 자꾸. 어쨌든 저희가 이제 1주년 특강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할 건데요. 여기서 지금 이걸 또 해보면서 박부류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갖고 조금 이번에 느꼈던 공들 위주로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또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같이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아니라고? 그러실 거예요. 네. 여러분, 1년 동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2만, 3만, 어떤 분이 또 10만 막 이렇게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의 많은 성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